네, 안녕하세요. 박찬홍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홍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다음에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남아있는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주택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하고 나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을 먼저 보면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여야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폐지대상 임대주택. 폐지대상이니까 단기 민간임대 또는 단기 임대로 등록한 주택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8년짜리 준공공임대 아니면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 주택이겠죠. 물론 매입임대입니다. 건설임대가 아니고. 자, 이러한 주택을 그 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 여기서 말하는 의무임대기간은 민특법상 기간을 말합니다. 어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을 말하는데요. 그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자진말소했다면 또는 이제 자동말소가 됐다면 그러면 그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판다라는 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을 팔 때 주택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자, 그런 뜻인데,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폐지 대상 임대주택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어느 세대가 자, 그 중에 하나를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경우죠. 그렇게 자진말소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예요. 먼저 팔아버린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남아있는 이 거주주택은 이걸 팔았을 때,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두 개 이상이니까 그 중 하나를 자진말소하고 팔았다면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거냐,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23년도쯤에 나와 있는 기재부 해석을 통해서 답을 드릴 텐데요. 자, 기재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021년 1월 1일 현재는 거주주택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 두 개, BC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 중에서 한 채를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해서 다주택자로 전환이 된 경우, 자, 이때인데 여기서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더니 요거 자진말소하면 다주택자가 된다, 이건 맞습니다. 절반 이상을 임대했을 때 그때 이제 거주주택을 팔 때 주택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다주택이 아닌 걸로 보는데 주택에서 빠지니까 절반 못 채웠으니까 이건 그냥 자진말소한 순간 그냥 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례자가 어떤 걸 물어봤냐면 첫 번째는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이거를 과세로 팔고 거주주택보다 먼저 팔고 남아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거냐, 이걸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이 거주주택이
양도해가지고 뭐 비과세 받는다면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을 표의. 표의가 뭐냐면 일반적인 표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당 2%, 15년 최대 30%거든요. 이게 아니라 표의. 우리가 1년당 보유 쪽에서 4%, 거주하면 4%.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했다면 1년 최대 8%고 최댓값은 10년 최대 80%. 이걸 적용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했다면 이 질문 1번은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그 당시는 법 바뀌기 전이라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일단 기재부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자진 말소하고 나서 먼저 판 거, 그 비주택의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라는 건데, 이건 그 당시에요.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박스로 표시했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그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답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최종일주택, 이 개념이 있을 때예요. 이 최종일주택은 지금 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22년 5월 9일에 취임했잖아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시행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최종일주택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이거는 무조건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이 말은 어쨌든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장특공도 표의 적용받아가지고 거주 쪽에서 1년당 4%, 그리고 보유 쪽에서 1년당 4%, 1년 최대 8%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글씨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자, 그 사례자가 2016년 5월 달에 B 아파트를 취득하고요. 그리고 2016년 9월 달에 A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A 주택은 취득하고 나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죠. 그리고 2017년 9월 달에 C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주택이 3개였는데, 2020년 7월 달에 B와 C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물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짜리 등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 달에 비주택을 자진 말소합니다. 이 비주택이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매입 임대로서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폐지가 됐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다 폐지했으니까. 그래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자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살고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서 받아가지고 자진 말소할 수가 있죠. 과태료 없이. 그렇게 자진 말소한 거예요. 다만, 이거 자진 말소할 때 문제는 있었죠.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 이게 8년짜리니까 2020년 7월 달에 8년짜리 등록했으면 끝나는 건 2028년이고 7월달, 여기에 절반은 2024년 7월달, 이게 절반, 4년 되는 시점인데, 그 절반 되기 전에 21년도 1년 조금 안 돼가지고 바로 자진말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6월달에 이 자진말소한 B 아파트를 먼저 판 거예요. 여기 양도차손인데 좀살 때보다 조금 싸게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판 거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거주주택, 이 A주택을 2022년 1월 달에 양도하면 이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때 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냐? 이제 이걸 사례자가 물어본 거죠. 물론 기재부 답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그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언제부터 보유한 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거주주택은 무조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 이 사례자는 2022년 1월 달에 양도하기 때문에 이때는 최종 1주택 개념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례자는 B주택을 양도한 이 날부터 이 A주택,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계산이 되고 이때부터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이 당시라면 이 사례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이때 팔았다면. 네. 하지만 지금 기준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이날 이후로 양도하는 거주주택,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무조건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만약에 2022년이 아니고 2022년 한 10월달 이때 팔았다면 가능했겠죠. 예, 취득일부터 계산하면 2016년부터 아주 오랫동안 보유한 거니까 거주기간도 이미 2년 충족했고. 자,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해서 그 자진말소한 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팔았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거주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런 사례로 물어보신 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 임대해야 된다라는 걸 몰라가지고 절반 되기 전에 말소하신 분들, 그분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듣기로는 아니 절반 이상을 임대해야 혜택 준다는데 나는 절반 못 채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주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팔고자 하는 거주주택 여기 비과세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문제가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만약에 이 사례에서 이 사례자가 그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다음에 그 비아파트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럼 이때는 남아있는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왜냐하면 시주택은 임대사업자니까 임대사업자 이용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거냐? 이때는 안 되겠죠. 왜? 비아파트가 민특법상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했으니까 자진말소한 순간 이건 그냥 집이 돼버리거든요. 뭐 자진말소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비과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절반 못 채웠으니까. 한번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만약 이 시주택이 자동말소됐다면 앞선 사례에서는 이 시주택이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아파트가 아니어서 계속 이제 임대사업자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2020년 7월 달에 B와 C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B는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이 B아파트는 8년짜리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하고 C주택은 단기임대로 등록했다면 단기 민간임대로 만약 등록했다면 그럼 C주택은 단기 민간임대니까 2024년 7월 달이면 자동 말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례자는 B아파트는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 말소했고 시주택은 자동 말소가 된 거죠. 24년 7월 달에. 그리고 나서 24년 11월 달에 자진 말소한 B아파트를 팔았다면 남아있는 이 A주택 25년 1월 달에 요거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이때도 가능합니다. 시주택이 자동말소가 됐지만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니까. 다만 여기서 논란은 있죠. 어떤 논란이냐면 그 5년 이내 양도 이 기준점이 어쨌든 법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이 2호 이상일 때는 2개 이상일 때는 둘 중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 기준점이 비아파트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거냐 아니면 시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거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기재부 해석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팔아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비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으니까. 절반 못 채웠으면 이건 자진 말소한 순간 그냥 주택이 돼요.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냥 주택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점이 C 자동 말소일이 돼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건또 혹시 모르니까 기재부 해석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물론 기재부에 지뢰하셔가지고 답을 얻어서 팔수 있겠지만 그냥 뭐좀 빨리 팔수 있다면 그냥 안전하게 비아파트 자진 말소일 기준 5년 내에 파시는 것도 조금 지혜로운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주택 자동 말소일부터 5년 이내 이게 돼야 맞지 않나라는 쪽이지만 정확한 건 기재부 해석이 필요하고요. 혹시나 해석이 나온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